안녕하세요. 이슈톡톡 진행을 맡은 김세현입니다. 이슈톡톡 여러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도 조원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네, 네.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네, 뭐 잘 쉬고 또 잘 놀다가 네. 모처럼 바쁜 일상에서 탈출해가지고 좋은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랑 거의 한 2주, 3주 정도만에 뵙게 2주, 되는 것 2주 만에 2주 정도만이죠. 예, 예. 네,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예. 2주 동안 뭐 하셨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번에는 여튼 많이 걸었어요. 하루에 뭐 하여튼 몇 시간씩 계속 그 걷고 또 책 읽고 그 두 가지가 주되게 예, 했던 내용 같고요. 가족들하고 보낸 시간이 평상시에는 같이 네.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하고 많이 걷고 또 그 책 한 7권 한 4천 페이지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책 읽으면서 메모도 많이 하고 저널링도 하고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디를 걷나요, 목사님? 산이요? 네. 산 호수 뭐 저쪽 업스테이트 뉴욕에 그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애드론덱 마운틴스라고 하는 곳인데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곳인데 처음 알았어요. 가니까 뭐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꼭 강추합니다. 네, 목사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목사님이나 이런 성직자분들은 어떤 책들을 보통 읽으시나요? 뭐 종교적인 책들을 읽으시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책들도 많이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사람들 취향마다 뭐 각기 다양하겠지만 우리들에게 주된 가장 메인 업무 자체가 업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학책이 가장 많겠죠. 근데 그래도 성도들의 삶의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읽어야 되겠죠. 저도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읽는데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문학책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인에요. 제가 네. 어릴 때 정말 그 세상도 알기 전에 아주 꼬마 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우연히 그 명화의 극장에서 나온 거. 네. 근데 마지막 장면이 평생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용도 잘 모르고 사랑 얘기거든요. 네. 네, 그거 다시 한번 이제 그 봤어요. 읽었어요. 네, 제목이 네. 제인에요. 예, 네. 너무 아름다운 사랑 얘기인데, 예, 네. 그거 있고 노인과 바다 뭐 이런 책들 좀 다시 꺼내 가지고. 네, 노인과 바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 그래요? 해밍웨이. 예, 네. 네. 그런 책들 있고 뭐 네. 좋은 시간, 예, 네, 다양한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목사님께서 휴가를 다녀오시는 동안에 뉴욕시에서는 또 뉴욕시 의원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저 휴가 떠나는 날 투표하고 갔어요. 네, 그에 대한 기대를 네. 좀 듣고 싶어요. 지금 뉴욕시 의원으로 선출직이 된 것은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이죠. 네, 네. 린다이 후보와 줄리언 후보죠. 그렇죠. 네. 이제 예산인 집행이나 여러 가지 주요한 업무들을 이제 앞으로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저는 세 가지 정도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옳은 일을 하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그 좋아하는 시인인데 김승희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사랑받는 진통제라고 하는 시의 한 토막만 잠깐 읽어드리면요. 백악관의 웨스트 윙, 브리핑 룸, 첫째 줄, 토머스가 사랑받는 기자이길 포기하며 진짜 기자가 되어갔던 것처럼 시인도 사랑받는 시인이기를 포기하면서 정말로 시인이 되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네. 사랑받는 진통제라는 제목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이 되면 다음 재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 전부 다 잃어버리고 인기에 영합하게 되고 대중 추수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옳은 일만 생각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한번 가는 정치인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져요. 네. 그래서 사랑받는 진통제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면 원 오브 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 옳은 일, 늘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 거기에 뭔가를 걸어보는 그런 정치인이 된다면 온리 정치인
네, 그런 정신이 한인사회에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감동을 주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감을 갖는데, 제가 이것도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뭐 1970년도에 작고하셨으니까 한국의 명문 사학 그 고등학교인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아주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는 학교인데, 그 거창고등학교를 창립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서 취업 선택 10계명이라고 아주 유명한 거예요. 취업을 선택할 때, 그 졸업 연설 때, 네. 이 교장 선생님이 몇 명 안 되는 시골의 학생들에게 이제 연설한 거죠. 훈시한 건데, 네. 그 취업 선택 10계명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아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웃긴데요. 네. 9.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혹시 반대로 읽으신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맞아,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네. 상당히 저에게 소신을 제공해 줬던 그 취업 선택 10계명이에요. 네. 무엇인가 붙잡기 위해서 안달하게 되면 자꾸 눈치를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정치인은 세상에 아주 많죠.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네. 손해볼 줄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살게 되면 네.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사람이 또 그런 다음 세대들에서 배출되는 그런 일꾼들이 세상 역사를 바꿔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시의원에게 기대하는 바도 그런 감동을 주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바닥에 있는 현장을 늘 그 자기 곁에 두고 있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이민자들의 어떤 삶의 정서가 미국 안에서 살기가 녹록지가 않은데 이민자들의 목소리, 고난받는 자들의 그런 목소리를 늘 가까이 귀 기울이고 그런 심장을 가지고 바닥의 현장을 늘 가지고 있는 게 누가 보더라도 보여지는 그런 정치인. 그러면은 그냥 하나의 뉴욕시 의원에 멈추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에 아주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목사님께서 꼭 필요한 본질적인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얼마 전에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가 네. 또 있었잖아요. 연휴를 보면서 뉴욕의 예전 활기를 다시 되찾은 듯한 그러한 느낌들을 많이 받았는데 한인 사회가 조금 더 빠르게 안정화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바이든 정부가 독립기념일을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목표를 잡았었죠. 네. 네, 백신 접종률 70%를 돌파하자. 뭐 약간 미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고 독립기념일을 맞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70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서 뭐 휴가도 가고 또 좋은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 한인동포 사회가 어떻게 이거를 회복할 거냐. 그 백신 접종을 지금 한인 사회는 타인종에 비해 상당히 많은 그 접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람들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지난 1년 넘게 이제 그 엄청난 터널을 지나오면서 네. 사람들의 맷집이 세진 거죠. 예. 그런 면도 있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는 건 같지만 그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그 정상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거냐라고 하는 화두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시 한 편 소개해도 되나요? 네, 오늘 이건 정말 제가 네. 좋아하는 시예요. 네. 반칠환이라는 시인인데요. 네. 제목이 수평선입니다.
멸치 한 마리가 솟구쳐 올랐을 뿐인데 일손 수평선은 수평을 놓친다. 수평선은 언제나 수평이 없는 채로 수평이다. 이게 뭐냐면요, 멸치 한 마리가 눈앞에서 툭 하고 뛰어 올랐는데 저 멀리 있는 수평선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멸치가 방해해가지고. 근데 실제 수평선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야가, 내 시선이 이 멸치 한 마리 때문에 흔들렸을 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수평선의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시 같아요. 네. 뭐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멸치 한 마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1년 넘게 네. 이 지구라고 하는 별 자체에 엄청난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이거를 멸치 한 마리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좀 시야를 넓게 좀 봐서 네. 이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아무리 크고 엄청난 일이 우리 삶이나 공동체에 충격을 주었을지라도 거시적으로 보면 그건 멸치 한 마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평선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수평선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조심해야죠. 네. 조심해야 되지만 그 활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무엇보다 제 쓰는 표현으로는 사기와 기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는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나눔, 나눔 운동. 우리가 어려울 때 한인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맞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네. 있으면 정말 벌떼같이 모여서 함께 그 어려움에 또 극복하기 위해 동참하는 저력이 있는데, 그 나눔이라고 하는 가치 자체를 우리가 이번 이 팬데믹 안에서 이 멸치 하나로 우리 시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가치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험난한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이민 정책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바람과 기도와 실천들이 네. 한인 사회 안에 저변에서도 하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중요한 매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공동체십, 너무 개별화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같고 그지만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게 판명된 게 이게 팬데믹이었는데 네. 이게 공동체의식,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체가 망하면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각성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어서 한인사회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동포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십의 새로운 모델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팬데믹 이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안정화되는가 싶다가 또 최근에 한국은 팬데믹이 조금 더 심화돼서 네. 격상되었다고 이런 네.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델타, 네. 알파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종 바이러스들이 새로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CDC 질병통제센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가장 권고하더라고요. 네. 저도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할 것 같고,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 유지가 상당히 지금 느슨하게끔 권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금 긴장된 상태로 가서 우리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뭐 교육, 경제 이런 게 또 너무 힘든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서로 간에 그 배려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 실천이 백신 접종 네. 아닐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네, 지침들을 좀 잘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조금 더 다음 질문은 편안한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여기 한인 이민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민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사연을 좀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아, 예. 네, 어떤 사연이냐면 네, 예.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사는 분들은 항상 기댈 곳을 찾고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이상한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해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동포 사회가 사실 뉴욕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서 넘버원 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포 사회가 상당히 좁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런 말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여섯 다리만 건너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에, 그만큼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생각보다 이렇게 좁다는 거죠. 이게 말을 뱉으면 그게 언젠가는 이렇게 다리 건너서 네. 내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날개가 엄청 빨라요. 네. 에, 이제 저는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혀라고 하는 게 정말 칼보다 무서워요. 어떨 때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깊은 내상을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진실을 하다면 내가 정말 누구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면 그 진실성에 대한 가치를 나에게 다가오는 도전이나 외부적 환경을 통해서 내 맷집이 약해져 버리거나 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 버리거나 그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사는 세상에서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악이라고 하는 이 습성 때 본성 때문에 그거를 고치는 거를 먼저 기대하기보다 그 악한 세상에서의 나에게 오는 도전을 내가 어떤 자세로 맞이할 건가,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지혜롭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꿋꿋하게 내가 정말 옳고 진실하다고 한다면 네. 그 길을 힘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면의 맷집이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성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네. 남의 눈에 있는 그 뭐죠? 티끌은 네.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아유, 이게 보통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렇게 습성처럼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은데 나를 깊이 내면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겠죠. 왜냐면 내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데 함부로 남의 얘기만 막 하고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과학 잡지를 하나 읽었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예요. 저는 사실 몰랐던 사람인데 네. 그 아티클을 읽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발표한 그 논문은 미생물, 그러니까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가장 큰 은하계를 정말 최성능, 저보다 이 방보다 큰 엄청난 그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해서 그거에 가장 작고 가장 큰 거에 비교 분석한 거를 과학적으로 발표한 논문인데 네. 신비롭고 경이롭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의 세계, 네. 또 너무 큰 거의 세계, 이 각자의 세계만 해도 너무 놀라운 건데 이걸 비교 분석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띄어리 자체가 네. 상당히 신비로웠는데 아니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 있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가지고 밖에 있는 거에 이 발견하지 못하는 세계를 보면 놀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문성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렌즈 바깥에 있는 세계를 뭘 볼 거냐의 생각만 하는데 네. 렌즈 이 편에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가장 경이롭고 내가 가장 신비로운 우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하자면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준 사람이 가장 그 존귀한 건데 이 가치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녀도 또 세상도 환경도 내 직장도 전부 다 렌즈 바깥으로 보는 것만 우리는 치중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나를 가꾸고 또 나를 더 보다 성숙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게 이 렌즈 이 편에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들이지 못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이 문화 자체를 고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가장 큰 방법으로는 우리 내면을, 렌즈 이편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고 또 성찰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네.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이 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비판을 하는 걸로 네. 내가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보다 더 목사님 같은데.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 네, 자기 자신을 좀 잘 들여다보는 것. 그 헤아림으로 결국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결국 그렇죠. 예, 근데 나를 헤아리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헤아리고 나를 이해하고 나의 깊은 내면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어찌면 신앙적인 힘의 가장 그 1단계거든요. 회개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남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성숙한 이런 네. 마음가짐, 내면을 가꾸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본격적인 여름이 또 시작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밖만 나가도 굉장히 막 덥고 좀 그런 그렇죠. 날씨들을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무더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비법,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네. 받고 목사에게 별걸 다 물어본다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 네. 그 저희가 그럼 같이 좀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조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눠요. 아, 그래요? 네. 네. 우선은 뭐 시원하려면 계곡에 가면 되겠고 또 뭐 해변에 가서 피서를 즐기면 되겠고 보통 뭐 이런 거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네. 시원한 수박이나 팥빙수나 여름 그쵸. 음식들을 팥빙수. 좀 많이 접하시겠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팥빙수, 냉면 네. 뭐 이런 시원한 음식들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그 목욕탕에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갔던 목욕탕 이름이 갑을탕인데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네. 근데 너무 어른들 보면 신기했던 게 온탕도 아니고 열탕 있잖아요. 네. 네, 냉탕, 더 뜨겁죠. 온탕, 열탕인데 네. 그 열탕 들어가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야 시원하다. 네.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 뜨거운 해장국이나 콩나물국 먹으면서 시원해. 너무 뜨거운데 네. 혀가 들 것 같은데 야 시원하다 막 이렇게 네. 말해요. 혹시 이열치열을 말씀하시려고 이러시는 건가?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네. 그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깜빡 잊었던 니드, 그러니까 필요죠. 그 필요가 채워주는 순간을 시원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 사람은 누구나가 네.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필요도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는 순간 그게 해소가 되었을 때 야 좋다 와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선 여름이라고 하는 이번 여름은 특이하죠. 왜냐하면 사람들 제 주변에 봐도 너무 피곤하대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팬데믹이라는 공간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감옥과 같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공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맞이하는 첫 번째 여름이에요. 맞아요. 네, 약간 정상화되는 분위기 첫 번째 맞이한 여름인데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할 여력이 사람들마다 대중에게 없는 것 같다는 게 제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냥 것일까? 뭐 전문가가 말하는 건 아니고 네.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름을 시원하게 네. 어떻게 보낼 거냐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욕탕이 와 시원하다. 그거는 내 피로가 그 니드가 있었는데 피로를 풀고 싶은 니드가 있었는데 해소가 된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는 그 참다운 의미, 내 삶이 무언가를 했을 때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미닝 의미, 그거를 찾는 게 네. 우리에게는 이 여름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이열치열일 수도 있죠. 오히려 더 열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네. 또 내 삶이 가지고 잃어버렸던 어떤 젊었을 때 그런 꿈을 품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세상 살다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팬데믹 때 강제적으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해체된 이게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돼서 내가 어렸을 때 순수하게 품었던 꿈을 가지고 실현해 본다. 오늘 사실 이 CNB 방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런 꿈을 다시 한번 정말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삶의 의미 또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열정적으로 찾으면 이 뜨거운 뙤약볕 같은 폭염 속에서도 야, 내 인생이 시원하다. 뭐 이런 탄성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한 이런 감각도 약간 무뎌진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을 그쵸. 지났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요 네. 시점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인생의 목표나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나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예요. 왜냐하면 해체가 안 될 때는 어차피 묶여서 끌려가요. 그리고 나이 먹어가고 어쩔 수 없어요. 뭐 자식이 있고 내가 또 거느려야 될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새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까먹어지죠. 근데 다 무너뜨려 놨잖아요. 이게 엄청난 위기고 정말 앞이 암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 내가 잃어버렸던 예전에 아름다웠던 꿈, 정말 인생에 한번 걸어보고 싶었던 그런 비전들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빌드업을 해 나간다면 뭐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또 방학이 시작이 됐잖아요. 목사님께서는 또 자녀가 넷이신 걸로 알고 계셨는데 네, 아들만 넷이에요. 네, 그러면 네. 또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네. 케어는 안 해서 굉장히 사모님께서 힘드실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좀 만들기 위한 방학을 맞은 팁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팬데믹 때 제 아내를 보니까 여튼 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거의 노예가 됐잖아요. 힘들죠. 하루에 밥 세 끼를 해줘야 돼요. 학교 안 가지. 그래서 이놈의 왼수들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그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또 방학이에요. 또 같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네. 사실 이게 저한테 물어보면은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제안해보고 싶어요. 먼저는 사람이 언제 이렇게 짜증이 나고 공동체적으로는 분규가 일어나고 사회학적으로 그러냐면 할 일이 없을 때 그래요. 맞아요. 네. 네. 우리 장모님께서 늘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데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미친다는 거죠. 그 사회학적 통계로도 청년 실업률이 18%인가 이게 이걸 넘어가면 분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사전에 이거 돈도 풀고 뭐 일자리도 만들고 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서 이게 부양을 시키는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집에서도요 할 일이 없으면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할 일 근데 많지 않을까요? 뭐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아니 애들이 애들이 예 네. 공부 운동 뭐 이런 거 아니 공부를 않나요? 하라고 하면 짜증 내니까 문제죠. 예 네? 그러면 부모에게 달려드니까 문제죠. 그래서 네. 의미 있는 할 일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좀 생각해 봐서 바로 실행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해봤는데 네. 저희 아들 4명 중에 둘째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뭐 목표 의식도 없고 이제는 다 이제 그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놀자판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식당이나 여기 가서 일하려고 하니까 누가 한 달 써줘요. 네, 뭐 바로 이제 일하러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얘야 내가 너 고용해도 되겠니? 예, 했어요. 예, 너 고용해도 시간당 내가 최저임금으로는 맞춰줄 텐데 네가 나에게 어플리케이션 폼을 낸다면 내가 너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럼 일은 뭐냐? 내가 필요한 책들을 네가 미국 서적들을
각계 분야별로 찾아봐라. 아, 그리고 그거를 읽어서 나에게 북 리포트를 해달라. 아빠는 사회를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언어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늦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네가 나에게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달라. 목사님 정말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이들한테 아르바이트 거리를 주면서 직접 네. 돈을 벌어보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죠. 네. 거기다가 목사님은 목사님 입장에서 아이들이 읽은 책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또 네.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정말 거죠.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선은 이건 근데 저는 목사니까 어차피 책을 읽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아니 모든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다 살다 이게 이민자 삶을 살다 보면 책을 읽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요즘에 뭐 북클럽 같은 거 많이 있지만 아이에게 할 일도 주면서 그 다음에 부모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일석이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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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니면 신문 브리핑을 야 너 뉴욕 타임즈에 있는 신문은 브리핑을 해가지고 나에게 리포트 해달라. 내가 시간당 페이를 어떻게 해주겠다.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여름 기간 동안 방학하면서 이게 자꾸 갈등이 왼수 같거든요. 게임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한 네. 가지가 또 있어요. 네. 저는 팬데믹 기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통 보면 남편과 아내분이 한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서로 보통 일을 하거나 바쁜 시간을 보내느라고 같이 있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됨으로 인해서 화목해지거나 돈독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전쟁터가 됩니다. 반대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신 거예요. 같이 있으면 네. 정말 우선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는 네. 않을 거고요. 네. 제가 영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네. 한국의 이제 고위 공무원들이 그 우리 버밍엄 대학교로 많이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네. 공무원들이 정말 늦게까지 한국에서는 일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러 왔으니까 하루 종일 같이 집에 있잖아요. 네. 미치더라고. 정신병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목회자 입장에서 자꾸 상담해주고 또 이제 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팬데믹이 그때 재판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죠. 같이 계속 본다는 게. 근데 너무 좋은 시간이고 유익한 시간이지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메소돌로지 방법론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할 일을 준다는 것 그거는 이제 그 개인에게 주는 하나의 찬스일 것 같고요. 가족이 함께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의 팁은 두 번째 팁은 스토리 빌드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이제 저희 이제 그 기독교 가정이니까 가정 예배를 네. 휴가 가서 이제 드리는데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뭐 막 여러 가지 찬송하고 순서에 따라 하지 않고 네. 스토리 빌드업 게임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본문을 한 절만 읽고 덮었어요. 네. 그리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추측하고 상상하면서 그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문학책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안 읽어봤던 책도 가능하고요. 어떤 스토리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무언가의 스토리를 같이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라는 거는 네.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15분? 대치. 근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걸 제가 강추합니다. 스토리 빌드. 네,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상천외한 그런 스토리 같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상상이 무한하니까 이게 기성세대들 엄마 아빠들은 고정돼 있어서 네. 멋있는 스토리들이 안 나와요. 근데 정해져 있는 스토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네. 못 박히는 장면 가지고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스토리 빌드업을 했는데 네. 정말 너무 재미있는 이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바이블이 만드니까 오늘날 현대인의 새로운 우리 삶의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이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결국은 가정에 이렇게 계속 같이 있으면서 부딪히는 거는 네가 나 존중 안 하잖아.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이나 부부 관계나 뭐 다 마찬가지로. 근데 서로 존중하는 리스펙트하고 리스닝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게 네. 좋은데 그런 판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렇군요. 스토리 빌드업도 굉장히 또 좋은 팁이 제가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또 다이어트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또 그런 육체적인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적인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추천하는 다이어트 비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이어트가 필요 없죠. 아니요. 다이어트 365일 필요한데. 아니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팬데믹 기간에 교회에서 그런 것도 해봐서 별걸 다 했는데 줌을 통해서 그 다이어트 그 몸 푸는 그 뭐죠 그거 그 스트레칭 그 전문가를 데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줌을 통해서 다 일어나세요 자기 전에 네. 그래가지고 줌을 통해서 한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게 스트레칭 왜냐면 네. 너무 사람들의 이게 딱 하고 갇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와중에 제가 본 한국의 아줌마들에게 최고 탑 넘버 원으로 인기 있는 다이어트 유튜브 영상 네. 뭐 그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뭘 하냐면은 저 따라해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네. 뱃살 날라갑니다. 그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한 10분 했더니 땀이 비오듯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아줌마들이 뭐 정말 엄청난 이 유튜버들이 네. 인기 있게 그거를 보더라고요. 아. 아주 단순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 어떤 그 몸속에 있는 그 적절한 영양을 유지하고 또 체력을 관리하는 다이어트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그 습관 또 식습관 네. 생활관리 뭐 네. 절제 있는 생활관리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마음의 다이어트가 중요하잖아요. 네. 마음의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욕망을 제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 욕망 이론이라는 걸 처음 내놨는데 사회적으로 모든 건강한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고 시작한 기관이든 뭐 자선단체든 정부든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서 이게 유리천장에 부딪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욕망을 꼽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과도한 그 디자이어 제어가 되지 않는 브레이크가 없는 욕망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건 사람들에게 사실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의 어떤 아킬레스건 같기도 한 건데 네. 이거를 우리가 내면적으로 기도하면서나 아니면 뭐 그 묵상 수련을 하면서나 여러분들이 이 욕망을 제어한다면 또 불필요한 근심이나 불안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정신적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도 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앞서 걱정하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그러면서 잠을 못 자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네.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궁극적 실제인 신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네. 자기 삶의 미래나 내일이나 또 하고 있는 일이나 관계나 이거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었을 때 사람들은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네. 예, 결국은 그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힘 자체의 내성을 확장시켜내고 그 에너지를 가동시켜내는 힘이 인간 안에 회복되었을 때 이제 불안이나 근심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 없이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신뢰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네. 그런 관계들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실제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런 믿음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같은 관계 안에서의 어떤 신뢰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갈 때 근심, 걱정, 불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톡톡 저희가 한 2주 동안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명쾌한 해답들 전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여기까지 오늘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톡톡 진행의 김세영, 조원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